그 프리 버전 다운하신 건 한번 써보셨어요? 예, 썼는데 제가 컴퓨터 좀 노트북이다 보니까 좀 예, 이게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 돼요. 틀려갖고서. 예. 그 엔비디아 프로세서 있어야 돼서 그게 좀 지금 이거 저도 삼성 거 중에 제일 좋은 거산 거거든요. 지금 쓰는 거. 예. 삼성은 이제 마이크로폰이 그 약간의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예. 바로 쓰면 되는데 단지 그 비디오가 좀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삼성 거가. 그래서 지금 아, 예. 저 그냥 USB 카메라를 외부로 써서 비디오는 USB 카메라 쓰는 거고 사운드는 지금 삼성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저 행아웃 하는 장면을 전 시장에서 여기 네트워크인데 사실 저 네트워크를 옆에 회사한테 좀 좋은 걸 빌렸어요. 예. 우리 그 프레젠테이션 투고라고 예. 친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지금 요 프로그램 라이선스 OEM으로 걔들이 쓰려고 하거든요. 렉처 캡처 만드는 회사인데 유럽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 걔들이 네트워크 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 네트워크 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들으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회장님, 여기 저 김현 베를린에 회장님, 왔습니다. 김 회장님 유럽에 계신 거 아니에요?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베를린이세요? 예, 여기 온라인 아, 에듀카라고 가까이 계시네. 저 지금 전시장 그큰 전시회인데 한번 운전해서 오시죠, 여기에. 오시면은 학회가 굉장히 큰 학회인데 이 학회나 아.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하시지는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때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시장 뒤에 막 미리 사람들 왔다 갔다 말씀하셨으면, 하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혹시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진 찍고 해서 다 올리겠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게. 예. 여기가 이제 그 사우스 반갑습니다. 아메리카하고 미들 이스트, 유럽 여기에 이제 유명한 애들이 많이 오고 미국 쪽에서도 그큰 데들, 저 월드뱅크, 유네스코 이런 데들이 다 와서 약간 좀 아카데믹한 모임이고요. 예. 장관도 오고 뭐 이렇게 좀 행사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하이 마이클. Have a seat. Come on, I want to introduce the most famous person in Korea. 우리 여기 마이클이라는 사람인데 저이 피트고라고 프레젠테이션 투고라고 저 유럽에서 제일 큰 biggest 유럽 렉처 리코딩 컴퍼니. Leading electrical recorder. 그런 회사 사장이신데 저하고는 친한데 still doesn't use starting product. This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 So, Ah, too expensive. hello. Too expensive. Hello, Mr. Michael. This is him. Yeah, but this software is not expensive. This is only software. That's You good. see the mixing. So we have a special way to make a beautiful one. For example, I will show you some of the active frame. If you make active frame, we have active frame like that way. Something like this way. So we can go beautiful way. Now you are slightly skinny because It's good. yeah, it looks much better, right? That way we can make a cropping Okay. to have a beautiful way. So Professor Chung has a postdoc course maybe the school in Amsterdam. You're from Netherlands, right? So which university? 어디 대학이시죠? I'm at the University of Groningen. 어디요? Groningen. University of Groningen. 정확히 잘안 들어. 하여튼 Amsterdam? Not at Gro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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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omething Groningen. maybe 40 minutes from Amsterdam. Yeah, about 2 hours from Amsterdam. It's Groningen? Yes, Groningen? Groningen. So north, south, which direction? It's near to Germany. It's to the northeast from Amsterdam. Northeast.
University of Groningen, it's quite old university. Okay. It's quite the it's a big university in Netherlands. Right. Donian. So now, for example, I'm showing there where we are doing. So this one just attract the video here. So we are showing the our booth, just using this, and then copy to the monitor. So we show the environment where I'm doing the presentation. 여기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I show the Pitco. Yeah. 우리 저 마이클 부스가 아까 나온 그 피트코 부스가 지금 이쪽에 we have a pointer.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요 부스가 지금 이 우리 마이클 사장이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방송 아저 학교 강의들 다 녹화하고요. 다른 방식 말고 그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녹화해서 그 프레젠터하고 파워포인트 같이 놓는 장면으로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저 발표하는 것도 다 얘들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을 수 있어. Why don't you please the mic to present something about your company? Okay.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예, 네, 가장 같아요. 네. 저기 회장님 시작할까요? 네네. 시작합시다. 네. 지금 이제 자, 그럼 예, 지금 이 그 E스튜디오든 I스튜디오든 두 가지를 써서 저희가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장치에서 그 비디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장치 하나에다가 마치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칠판을 주는 거죠. 교실이라는 거의 특징은 칠판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써서 칠판을 주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칠판 시대에서 이런 스마트 장치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그 제스처나 선생님의 액션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제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클래스룸, 클래스룸이라는 건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데라고 보면 그것을 스마트 장치로 보이는 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과거에 칠판이 없던 시절의 강의에서 칠판이 있던 시절의 강의 칠판에 그림과 글씨던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터를 가진 다른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이던 시대 이런 강의 시대를 새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교실화 할 때는 지금의 교실과 학교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I스튜디오나 E스튜디오 방식, 새로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그동안에 칠판이 있는 교실을 만든 것처럼 스마트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장치로 지금에 있는 이런 교실에서의 강의나 큰 공간에서 강의가 사실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집중을 떨어지게 하는 교실 환경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잘 하고 있지만 학생 다 보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학생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교실 안에서의 강의는 녹화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의가 지금 그 다른 데로 이 학생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뭐 잘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인디비주얼하게 전부 개인 강의를 보듯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 온 사람은 뭐 어떤 걸 보는 건가? 선생님의 내용과 오디오와 그 다음에 프레젠팅 자료니까 결국 가장 간단하게 선생님을 크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선생님의 눈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동시 접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선생님이 교실에 서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 한 명 쳐다볼 때마다 한 명한테 가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스크린에 보여주게 되면 제가 그 아까 한 것처럼 서서 그냥 강의를 하더라도 이걸 거쳐서 보이게 되면 선생님이 카메라를 볼 때 모든 학생이 자기 자신을 보는 버추얼 아이 컨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볼려 강사 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이 봐야 될 장면을 골라서 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다 스크린만 보게 되고 거기 포인터만 보고 포인터만 가는데 일반적 교실에 온 학생들은 교실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 쪽을 보기도 했다가 이 스크린도 봐야 되는데 교실이라는 환경이 그 필드 오브 뷰가 무지 작습니다. 한 5도 10도도 안 되는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런 데서 정말 눈이 좋아야만 보는 그런 환경을 보지 말고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보고 공간과 시간을 떠나고 그 시간에 못 들은 건 다시 보고 스탑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이제 거꾸로 교실 같은 방식을 써서라도 강의 집중도를 바꾸는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보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됐고 또 가격이 하드웨어가 들어가 비싸니까 소프트웨어 버전으로만 해서 이렇게 노트북에 상대방이 나오고 지금 이제 제가 그 회장님을 보고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보고 하는 것처럼 보면서 컴퓨터에서 보면서 이 장면들을 제가 지금 크게 강조될 때는 이제 크게 물론 이걸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치 사용하는 걸 리얼타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것을 이렇게 크로핑하는 그 프레임을 잡아서 믹싱하는 모드하고 프레임을 안 잡는 버추얼 모드가 있습니다. 버추얼 모드는 여기에 가서 제가 프레임을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그 은은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보더 크기를 키워주고 이 안을 조정을 하면 마치 제가 이 버추얼 모드처럼 되게끔 보이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버추얼 모드가 되고 또 이 옆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그 크기를 이제 마음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더 크게 하려면 카메라는 가만히 있지만 여기서 카메라를 액터를 잡아서 카메라 공간이 카메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그냥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주고 대신 모니터를 이쪽에다 배치를 좀 바꿔서 스케일을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장면을 선택해서 선생님은 더 크게 하면서 강의를 하고 이 장면을 작게도 하실 수 있고 다음 장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작게 하고 스크린을 크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조정을 하면 이제 언제든지 다른 그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이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즉시 현재 있는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뭐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제 이쪽에 알파를 지금 많이 줘서 그런데 제가 알파를 조금 조정해 주면 이렇게 편합니다. 그 배경의 그림을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에다가 컬러도 조정을 해서 컬러를 바꾸면 이렇게 지금 있는 같은 거에서도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바꿔주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도 이렇게 되게 해서 다양한 배경을 바꿔서 믹싱하는 알파 믹싱이라고 하는데 믹싱을 하면서 컬러를 조정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새롭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특징은 원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칠판이 없으니까 종이에다 막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만 자르고 또 선생님 보이는 장면을 예를 들면 크로핑이라는 기술을 써서 약간 왼쪽을 이렇게 더 넣어주면 더 은은하게 되죠.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선생님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하이 오케이 교수님 이제 들립니까? 예 지금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예. So I'm doing the hangout in Korea. Do you know? So we have a new software without any chroma key. So we opposite. I'm sitting this side, she's sitting that side. Okay? So we have a friends here. Can you introduce slightly here? Hi. Hello. Hi. Hello. Hi. This is all the famous people in Korea. Okay. So we... Hi. 저기 몇 번 나오다 친구 오케이 you can go there and talk.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더 이쁘게 나오고 집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 그 파워포인트 쪽을 잘 나오게 하느냐는 걸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주게 되면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강의가 이거 녹화하게 되면 이 비디오가 충분히 그 실제 강의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스튜디오를 어떻게 이쁘게 선생님을 이렇게 크로핑도 하고 모니터도 크로핑을 하고 또 이 모니터도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를 이렇게 약간 그 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커브를 줘서 그걸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게 해서 그 약간의 예술성을 더 갖추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아름답게 요새 이제 커브드 TV라는 것이 유행이니까 그런 이제 몰입감을 주게 하는 걸 해가지고 이런 장면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가 항상 필요하니까 이 포인터들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포인터를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면 이제 여기에 그 빨간색 포인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정도 이제 크게도 할 수 있고 컬러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바꿀 수 있게 이제 카메라 위치를 지금 조정을 한 건데 이것은 지금 이제 카메라를 줌하는 모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스튜디오 디자인을 쉽게 하고 두 번째는 액션. 이제 방송국에 가면은 카메라맨들이 있잖아요. 액션 1, 액션 2 하는 걸 선생님이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발표하는 컨텐츠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이 마우스로 오른쪽만 누르면 다음 장면이 가는데 이 장면 전환을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그 전 슬라이드로 아까 했던 이 슬라이드가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다음 슬라이드가 되고 요 휠을 돌리면 이렇게 지금 내 마우스 이렇게 있는 걸 돌리면 여기 가운데 요거를 돌리면은 커지고 작아지고가 됩니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봐야 될 장면을 선생님을 보러 갈 때 선생님 크게 하고 학생을 봐야 될 때는 학생들이 스크린을 봐야 될 때는 스크린을 이렇게 크게 하고 더 크게도 해서 이걸 가고 선생님만을 보게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쪽에 조금 뭐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그냥 제가 원래 카메라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에다가 이 이제 포인팅과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렇게 밑에 요 메뉴 밑에다가 그 여러 가지 장면을 옮기면은 여기에서 비디오나 파일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바로 여기다 드랙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켜보면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 노트북 화면이고 노트북 출력 세컨 모니터를 아웃 밖에다 놨는데 이제 그 화면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노트북에다가 지금 행아웃이 돌아가고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나오는 거고 제 주변을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면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여기다 올려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환경에서 하고 다시 파워포인트 파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하던 파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눌러가면서 강의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신 것처럼 같은 제 노트북에 녹화가 다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양방향 컨퍼런스 지금 이제 스카이프로 뭐 저 회장님 또 여기 여러 명 보이고 있는 걸 하고 또 그것이 유튜브 방송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컨퍼런스 하면서 녹화가 되니까 오늘 한 내용은 바로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 스마트하게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 유튜브 녹화하는 비디오 또 원격으로 10군데까지 스카이프를 하거나 행아웃을 하는 거 또 동시에 방송하는 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 장치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컨퍼런스 지금 쓰고 있는 스카이프에 비디오 나가는 것 대신에 비디오하고 합성한 걸 보내게 되고 또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 쓰시는 분들은 도큐멘트 쉐어링 부분에 이것이 나가게 되고 현재 텔레프리젠스라고 거의 뭐 한 2, 3천만 원씩 하는 폴리콤 시스코에도
이 화면을 그냥 넣어주기 때문에 노트북 화면만 가지 않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게 돼서 강의도 실제 뭐 지금 이런 USB 카메라가 아니라 조금 나은 걸 쓰게 되면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다른 교실로 보내서 다른 교실들이 행아웃으로 연결되는 소위 그 협업 강의 혹은 콜라보레이티브 강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이 방식으로 하는 강의가 절대 그 실제 강의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웹엑스 같은 거 쓸 때는 이 화면에 그동안 파워포인트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은 제 화면 같이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같은 얘기지만 이런 교실 강의를 전국에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교실 안의 강의를 교실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봐도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저는 스마트폰에서 교실에서 보는 선생님과 또 칠판 그리고 양방향 질문이 되는 것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예 설명을 다 여기까지인데요. 끝나신 건가요? 예, 네, 다 됐습니다. 예.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보다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글 글라스를 사용해서 비디오 소스를 잡아왔고요. 그 구글 플러스에서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구글 글라스. 네네. 구글 글라스를 사용해서 비디오 소스를 잡은 다음에 그 선생님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안경 구글 글라스를 보는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합성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 합성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컴퓨터는 주변에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구글 글라스를 사용해서 비디오 소스를 잡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스위브지라고 카메라가 이제 강사를 추적하는 그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는 그 앉아서 하는 그런 강의인데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물론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니까 그 주변들도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예. 보여드렸는데, 예. 이 장치 그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카메라 트래킹이 스위블 같은 걸 써서 하면 이제 제 요 자리에 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특수 마우스가 있는데 여기 자이로 마우스입니다. 이게 한 50불 정도 되는데 이걸 누르면은 네. 이제 이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실 네. 뒤로 갔다 그러면 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다 제어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네, 여기 이거 돌리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예 네. 이 방식으로 그 쓰고. 대신 이제 카메라 트래킹을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2-3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은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셔도 다 그냥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구글 글라스에 그 비디오를 받아서 어떻게 보내는 방법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구글 안에 지금 이 행아웃도 그 카메라 선택에 예. 저희가 그 e스튜디오 캡처라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특별히 저희가 예. 만든 게 아니라 버추얼 카메라 모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랑도 다 호환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예,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그 다른 비전 제품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이렇게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 대표님께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네. 여기 그 학교 현장에서 이거 제품을 사용하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거 보급형으로 나온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89만 원인데 90만 원인데 비싼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뭐 그딴 학교에서 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는 좀 비싼 편이죠. 예, 좀 더 저렴하게 그 더 지금 기능이 무지 많거든요 이게. 이게 좀 저렴하게 해서 만들고 스마트 학회는 뭐 특별히 하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저기 그 89만 원, 90만 원이라는 게 그 스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브레이도 그 맥킨토시는 아직 안 됐고요. 네. PC인데 그 그래픽 카드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삼성에서 그 엔비디아 칩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뭐 다른 데도 돌아가지만 이렇게 원활하게 레코딩도 되고 방송도 되고. 소프트웨어로 한테 하신단 말이죠? 예, 소프트웨어로 되지만 이제 컴퓨터가 좀 사양이 조금 좋은 사양이야지 됩니다. 아,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일반 랩탑에 100만원이라는 게 하드웨어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값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90만원이고요 컴퓨터가 예? 150만원짜리 이상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개인 건데 지금 저 그 솔루션이라는 게 지금 가격 아까 10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가격인가요? 네네, 소프트웨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 카피에 90만원이라 그 얘기인 거죠? 예, 저기 이제 동글이 하나 가는데 이렇게 동글을 가지고 나눠 쓰시면 되니까요, 그 할 때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일단 하드웨어가 하나 그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패키지 하드웨어가? 아니 하드웨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없고. 근데 그 전부 소프트웨어. 프로텍션 키가 있는 것 뿐입니다. 아, 프로텍션 키가 있는 거라고요? 예. 예. 중국의 뭐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 그 프로텍션 키가 있어야만 중국에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실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 일단 교실 상황에서는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잖아요. 교실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교실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걸 보려면은. 예, 라이브 그렇죠? 할 땐 그런데 이제 주로 그냥 하나 녹화해서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프라인 교실 상황에서는 지금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이 칠판 대신에 이 프로젝터가 쓰이는 거고.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든 작동들은 전부 학생들이 동시에 보면서 녹화가 되는 거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예. 그 다음에 물론 여기 그때 이루어진 모든 활동들은 녹화가 돼서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않은 온라인 그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본다 지금 그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수업 동영상 녹화 시스템이라고 교실 안에서는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실 안의 관점에서는 강의 지금 이제 강의를 그 교실에서 듣는 방식 강의를 미리 준비해서 해놓고 보고서 수업에 와서 디스커션하는 방식 내지는 선생님 강의할 부분을 미리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간 먼저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으면 토의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교실 수업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플립드 클래스룸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교사든 학생들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강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 내용을 녹화할 때 그 강사의 얼굴과 함께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좀 그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즘 그 여러 가지 팟캐스트들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그냥 얼굴만들 나오는데 방송사들에서는 굉장히 CG 같은 걸 굉장히 화려하게들 내는데 네. 그런 거 내기를 좀 쉽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그러면 교사들로서는 그 수업 보조 컨텐츠를 이런 걸로 미리 많이 만들어서 네. 학생들에게 그 복습 혹은 예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저 소프트웨어 가격으로는 한 8-90만 원 정도 한다. 네. 학교에서 한 카피를 사면 몇 명의 선생님 사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가? 이거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기관 카피는 하여튼 뭐 저 협회에서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좀 싸게 하라는 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해외에서 뭐 돈 벌어서 있으니까요. 그 국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요. 많이 좀 사용하고 좋아하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지금 고민이나 아니면 그저 뭐라고 그럴까 과제가 있는 것이요. 네.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그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을 때 이제 동영상 강의 내지는 동영상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잘 네.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대개 보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게 PC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해야 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 카피 하나 소프트웨어를 하나 잘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 사양에 맞춰서 PC를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 오늘 이와 같은 형태의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좀 그 역동적으로 잘 만들면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30분짜리든 뭐 시리즈 강의든 간에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든 아니면 뭐 어디 자기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8-90만 원이면 저는 당장 뭐 사람들이... 하기 힘들 것 같고 맥에도 없고 지금 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네. 제 이해가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네, 그 강의가 다들 뭐 그래도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강의들을 소중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예. 남겨오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해서 그렇죠. 도서관에 뭐 리타이어 하시는 선생님들 다 좀 많이 남겨놓으면 책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강의도 중요하잖아요. 책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예, 이쁘게 안 나오면 잘 안 보거든요. 이 강의가. 우리나라에서 K-MOOC이라고 많이 내지만 예. 인도 애들 MOOC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예. 미국 것처럼 제대로 찍어서 예. 남겨놓으시면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오랫동안 남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 여름 페스티벌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도와주셔갖고서 콘텐츠가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거를 꼭 그날 만들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저는 저 우리 이수전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평소에 그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그 저작권 문제를 조금 이제 현명하게 좀 대처만 하면. 평소에 저 우리 저 그 김 회장님께서만 잘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일상 수업들을 매번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한없이 올리면 그게 뭐 무크고 그게 뭐 그렇지 뭐 색산스러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들 좀들 그 무겁게들 생각하니까 지금 다들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확산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의라는 게 이제 저희 이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매일 강의하고 만들고 올리고 네. 남이 보고 그런 거니까 페이스북에도 좀 강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쉐어도 되고 저 우데미 같은 데는 강의 만들어 팔면은 또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이 비디오 강의 문화에 그 강의라는 게 제작하면 카메라 잡아야지 오디오 잡아야지 씬 잡아야지 이게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스튜디오로 몇 가지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뭐 텍스미스도 있고 많이들 있는데 렉처 캡처하는 미국 회사들 다 있지만 다 그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만족이 안 돼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아마 전 세계의 그 교육 강의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걸 해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용은 언제 만들어요? 네? 맥으로 맥 컴퓨터 맥은 언제 만들어요? 지금 제가 연구원도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버전을 그 아마 지금 이제 미래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 좀 자금 지원해서 개발도 좀 하고 네. 서버도 개발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하는 배트쇼에는 그 산통부 그 창의사업과 과장하고 팀들이 전부 지원해 준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한번 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뭐 여기 저 전시회 많지만 거의 우리가 왕입니다. 여기 이런 전시회 나오면 여기 독일 사람 아니라 배트쇼, 여기 배트쇼 언제예요? 내년 네? 배트쇼? 배트쇼 언제예요? 배트쇼는 1월 17일 정입니다. 런던이요? 네, 런던인데 그 배트쇼는 네. 조금 이렇게 이러닝 오리엔텐 쇼가 아니고 모든 교육 쇼라서 네. 사실 그 저희가 잘 안 가는 저희는 이렇게 좀 아카데믹하고 학문적이고 이런 데를 주로 가고 있고 네. 이러닝에 오리엔텐 거. 근데 뭐 교육 교자재 뭐 칠판 이런 데는 저희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배트는 좀 그런 쇼라서 잘 안 갔는데 이번에 뭐 직영부에서 산업통상부에서 거기를 한국 기업들 많이 전자칠판하고 이런 기업들 많이 간다고 꼭 좀 나와달라고 해서 이번에 네. 가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이스튜디오는 마켓 시어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죠? 나라 별로. 지금 이게 너무 어드밴스 돼가지고 그 이스튜디오 네. 나온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고요. 이제 지금 이제 네. 그 최종 버전이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전에 그 박 교수님 얘기하신 그 요 모니터에 이쪽 세컨 모니터에 이제 파워포인트만이 아니라 화면에 있는 세컨 화면을 잡게 하는 거기다 뭐든지 보이면 이쪽에 보이게 하는 거를 그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개발이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좀 출시하고 또 가격을 그 월 사용 이제 한 달에 만 원씩만 내면 되게 하는 버전 또 기능을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그냥 해서 더 좀 저렴한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아이스튜디오가 지금 유럽에 많이 나가고 있고 중국에 좀 그 제법 나가고 있어서 이제 그 강의실에 큰데 이제 그런데 나가는 거를 지금 한 유럽에 한 20, 30군데 쓰고 있고 남미 뭐 이런 데 샘플로 많이 나갔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도 좀 더 챙기고 네. 한국의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아 그럼요. 저희가 저 이게 뭐 막상 써보면 마이크 뭐 행아웃 아까 이수 선생님 그 마이크 안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게 막상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저희가 하여튼 잘 지원해서 멋진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게 네. 하여튼 뭐 하여튼 한 20, 30% 좀 디스카운트를 우리 스마트 협회 멤버들은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좋죠 그러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호기심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더라도 그런데 대응을 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랑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때요? 사업으로? 네 그런 것 뭐 다 그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우선은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이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그 선생님들만 관심 있잖아요. 지금 이 선생님이나 뭐. 아니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이제 정식 가격이 얼마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뭐 예컨대 뭐 이제 할인을 얼마를 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 계약을 갖고서
대신 조건상으로는 뭐 몇 편 이상의 강의를 그 반드시 올린다. 그런 조건으로 뭐 한 50% 정도 그 정식 가격에 사령 가격으로 하되 그것에 대한 그 계약을 뭐 이렇게 학회하고 3자 계약을 하게 하는 방식. 뭐 그런 식의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회사, 학회랑 같이 하는. 뭐 어때요? 저 이수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원하신다면 뭐 학회에서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아니,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학회가 해야 되는 임무니까. 예.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으냐. 근데 그랬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면 괜찮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학교에서 품위를 내고 그 요청을 해야 선생님들이 좀 할 건데 학교 그건 뭐 교장한테 누가 그게 되겠어요? 어떤 예. 교장이 그랬대요? 교장 선생님이 안 해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시도하실 분들이 뭐 어떤 지원을 입어 네. 또는 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이런 걸 사용해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걸 각 지역별로 몇 분만 있다면 이 부분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저기 그 웹 계정 방식으로 해서 그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 수는 없는가요?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예.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교장님. 예. 예, 그, 웹 기반으로 해서, 그, 뭐, 그, 계정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뭐 월 몇 불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 지금, 저희가 그, 스카이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월 사용료 방식이나 이런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발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웹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검토는 하고 있고요. 우선 또 한국에서는 그 그냥 하나 사가지고 매달 내는 것보다는 사서 그냥 영원히 쓰는 개념을 좀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동글 개념으로 가고 스마트 학회하고 뭐 특수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학회에서 이게 뭐 연구 차원이나 또 이런 스마트 기술에 대한 그 특별 그 모임이니까 하여튼 뭐 임원님들께서 고려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예, 업데이트 되면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서비스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지금 저희가 동굴이 그 소프트웨어 계속 후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 사신 분들도 지금 새로 나온 거 계속 갖다가 그 지금 저희가 그 이밸류에이션 버전을 웹에 주고 있는데 이밸류에이션 버전을 깔는데 동굴이 체크되면 바로 그 풀 버전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대학교 또는 초중고에 또는 다른 기업이나 중에서 수요는 어디 쪽이 가장 많은지요?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제 그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전문 교육 회사들 선생님들 집에 방문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데가 좀 양을 많이 디스커션 하고 있습니다. 500개, 1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회사 같은 데나 은행 같은 데서 출장 가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회의 때 그 칠판이 없어 회의 출장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냥 다 그 사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고 보고하고 이런 시장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기업체가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그 여기 연결해야 되는 네트워크는 행아웃이나 스카이프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까? 안정적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LTE 정도만 어느 정도 가도 뭐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인데 지금 여기가 독일하고 지금 한국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원리가 한 스트림만 가서 합해서 오거든요. 여러 명이 왔다 그래서 여러 명의 비디오를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행아웃 서버에 가서 합해가지고 가는 거죠. 얘기하는 사람 하나씩만 가니까 대략 한 1Mbps만 되는 데면 아주 좋게 지금처럼 나옵니다. 지금 뭐 화질이 네. 네 말씀하세요. 화질이 그 유럽 여기 지금 저희 유럽 네트워크 쓰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무지 좋을 거고 지금 저 아마 천 회장님은 굉장히 더 깨끗하게 보실 것 같은데 그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메가 이상만 되면 지금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과거에는 뭐 수천만 원 들어야 됐던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런 글씨가 깨끗이 보이면서 뭐 작은 글씨도 다 보이면서 그 저기 이수 선생님 네 그 내일인가요? 내일이 모레로구나. 모레 우리 그 축의 워크샵 할 때 네. 내년 2월 28일 그 페스티벌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 그 여름 페스티벌 때 그 발표 내용을 전부 이제 이 스튜디오로 이제 녹화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김 회장님 한국 들어가시면 좀 협의를 좀 하셔갖고서 예. 지금부터서 그 볼륨티어 선생님들 뭐 저 초등이든 뭐 중등 대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볼륨티어 그 강사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그 강의를 뭐 1인당 뭐 몇 편 이상을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예. 만들어서 그 웹 포스팅을 한다. 예. 그리고 그것의 그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몇 사람이나 봤고 뭐 만족도가 어떻고 하는 그런 거를 한 세션 정도를 내년 2월 그 28일 페스티벌 때 한번 해보면 어때요? 김참영 선생님 예, 차명 선생님 거는 그 다른 케이스고 아예 그냥 이 말하자면은 이 스튜디오 형태의 온라인 뭐 아니면 이 스튜디오 형태의 스마트 클래스 우리 김영대 회장님 말씀하시는 스마트 클래스를 이용한 그 수업 동영상 그 제작 및 그 서비스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 두세 달 동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 결과를 2월 28일 날 한 세션 정도, 한 시간 정도를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몇 분이 좀 발표하고 서로 패널로 이거 어떤 기술적 도움이 있었다, 뭐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교육학적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패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김영대 회장님이 좀 이렇게 나서갖고서 그러면서 좀 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그 구입 비용을 조금 지원하고 김 회장님께서 조금 뭐 도와주시고 해서 저렴하게 그걸 원하는 선생님인데 주는 조건이 그런 리절트를 낼 수 있는 열정이나 리절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인데 두 분, 두세 분을 섭외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선배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저 우리 저 비선라인 동원하면 안 돼요, 요즘이요. 그 한번 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회에서도 조금 일부 좀 그러면 이수 선생님 학회에서 그럼 아주 좀 좀 돕고 개인 선생님도 조금 자기도 부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김영대 회장님께서는 특별 그 프로젝트로 연구들이 되는 부분으로 좀 대구에서 일종의 이 스튜디오를 활용한 무크, 한국형 무크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한 두세 달 동안. 그리고 그 결과를 2월 28일 날 패널 형태로 한 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장님,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미래부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 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김정수 과장 쪽에 제가 거기에 네. 이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네. 방대한 예산이 하여튼 그 이제 교육 콘텐츠를 포함해서 콘텐츠 쪽에 가는데 교육이 무지 중요한 콘텐츠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예. 네. 거기 그 CP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네. 저는 이제 그 분과는 그 디지털 콘텐츠 분과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넣어서 네. 네. K-MOOC, 코리아 MOOC의 향후 전략과 방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학회와 기관들, 회사들이 같이 네. 하나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요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네. 선량한 노력을 정부에서는 네. 또 활성화하려고 네.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쪽에. 뭐, 캐리스도 있고 하지만은 네. 지금 미래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네. 하는 그 콘텐츠를 그 네. 잘 활성화하는 노력도 있기 때문에 향후 네. 이제 요걸 별로 연결을 해서 가는 것도 선생님들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지금 그 방통대 네. 이무순 교수님이신가, 이태림 학장님이신가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K-MOOC를 아시아 무크로 해서 가는 걸로 뭐 이렇게 모임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잘 협조를 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저런 좋은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정부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또 크게 생각하면 또 괜히 또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아이디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예,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야지. 또 뭐 하다 보면 또 그냥 연결되겠죠. 근데 또 너무 또 키우면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그 외롭게 이제 여기 온라인 에듀카나 이 좀 핵심 전시회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네. 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건 선생님들 강의를 그렇죠. 강의가 이게 네. 한번 하면 남지 않았던 강의를 잘 남게 해서 서로가 좋은 강의를 쉐어하고 또 자기 예. 잘한 걸 집중해서 가게 되면 교육에 큰 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그 부분은 제가 좀 담당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여기도 뭐 많은 회사들이 담임을 좀 이제 인정도 하고 뭐 그렇죠. 파트너십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질문이 한국에서는 그럼 이걸 써서 많이 교육에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약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잘 해주시면 좀 입증이 되고 강의를 그 비디오로 하는 것이 실제 강의 이상 효과가 정말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뭐 플립 러닝 얘기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또 선행학습 얘기도 또 효과적으로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과거 2000년까지 왔던 교육 방식과 스마트 시대에 들어와서 스마트 장치로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선생님들이 거기다 보여지는 데에는 지금 아직 그렇게 그 쉽지 않은 그 제작의 버틀렉이 있는 거를 이제 뭐 이것만 설치하면 그냥 강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그런 거를 좀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저기 10월 18일 날 저희 동계 그 페스티벌 때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2분 정도 이 스튜디오나 그 우리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이라든지 학교 현장이라든지 다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정도. 예. 그 지금 저는 이제 네, 선생님들 강의 방식, 강의 장치로 사실은 이것을 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강의 녹화 장치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장치고 스마트 세상에서의 강의 장치는 강의가 녹화, 전송, 방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다. 녹화를 따로 하고 또 방송을 따로 하고 무슨 화상회의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그대로 녹화, 방송, 전송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강의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스마트 시대가 다 해결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장치가 스크린이 하나니까 그 하나에 어떻게 선생님과 학생과 또 강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느냐 강의를 하는데
노트북 쓰는 것보다 더 쉬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 강의를 편하게 하고 파워포인트 쓰듯이 쓰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학생들은 커피를 다방에서 먹는 것보다 스타벅스 가서 먹는 게 낫듯이, 기왕이면 선생님 강의를 좀 더 심각하게, MBC 강의를 보듯이 음악도 또 선생님 모습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강의 장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실에서 이걸 써서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학생이 보는 선생님 모습을 선생님이 보면서 하는 강의. 그래서 그걸 저는 뒤에서 하는 강의다. 이렇게 전에 뭐 선생님 연수에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하면서 학생들 눈높이로 강의를 하게 되고, 만약 그 뒤에서 하는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선생님 앞에 서는 순간 학생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학생도 봐야 되고 프로젝터도 봐야 되고 칠판도 봐야 되는 이런 디스트랙티브한 이 산만한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 뒤에서 앞에 큰 스크린에다가 선생님과 그 보여질 장면을 영화관 보듯이 보여주면서 때로는 크게도 작게도 이 해나가는 것이 된다면 강의 교실의 강의가 바뀌고 강의 장치가 바뀐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에 스크린만 보고 다 강의를 이해했다면 그것을 다른 교실에도 스마트 기술을 써서 다른 교실에 보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스마트 교실이 되는 것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에 없고 뒤에서 강의하는데 들었고, 그럼 선생님 뒤에 안 있고 옆방에서 강의를 해도 그걸 강의 듣는 게 똑같은 화면을 본다면, 그리고 그걸 녹화해서 다시 본다면 스마트 교실에 해당하는 선생님 강의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그 공간, 교실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모티베이션을 주고 애들이 공부한 걸 체크하는, 뭐 플립드 러닝도 그런 것에 일부 철학이 있는 거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모이는 시간에는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체크를 하는 시간에 가는 걸 더 가는 것이 학교의 방향이 되는,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는 모여서 서로가 체크하고 질문하고 디스커션해서 학생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는 소위 그 플립드 러닝의 철학이 구체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 방식을 아이스튜디오든 이스트를 통해서 강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8이 나오면서 강의 방식이 바뀌어지듯,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강의 방식이 바뀌어지듯,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강의 방식이 바뀌어지듯, 이 스튜디오나 아이 스튜디오 나오면서 교실의 강의 방식이 변해가는 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그 노력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오늘 그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네, 독일 그 전시 잘 하시고요. 대박 나셔서 우리 한국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기 그 제가 저 배트쇼 가능한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배트쇼에서 뵙도록 해요, 가능하면. 요번에 미리 알려줬으면 제가 배는 갔을 텐데. 배트 소식을 배트쇼. 그러면 저 뉴스를 그 우리 스마트 학회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돼서 저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스마트 학회 워크숍이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뭐, 지금 참가 인원은 한 40여 분, 뭐, 초중고 선생님, 교수님, 뭐, 개발자분들, 업체분들, 협력업체분들 많이 오시고요. 식사 관계로 해서 한 6시까지 오셔야 밥을 드실 수 있어서, 왜냐면은 이번에 그 라인 호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하고 조금 틀린 관계로 6시까지 오셔서 그 등록해 주시고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스마트 교육학계 페이스북 포럼을 통해서 공지되어 있으니까, 또 따로 별도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좌석이 또는 캔슬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석을 꼭 와야 되겠다는 분들은 오셔도 자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이나 그 의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특별히 없고 내일 모레 뵐게. 혹시 내일 모레 제가 뭐 혹시 참여 가능하면 잠깐 필요할 때 연결해 주시고 아니면 굳이 뭐 안 하셔도 되니까 좋은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 네. 박 교수님 뭐 다른 뭐 공지사항이나 뭐 광고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여기서 그 네트워크를 협조해서 좀 고속으로 네트워크 가게 됐습니다. 호텔몰에 텐트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He's from the Netherlands. Okay. He's studying at the Netherlands University e-learning. Okay. The most famous chairman of e-learning association. Okay. So all the teachers there is most active e-learning professional professors, teachers. And we have a smart conference, smart the academic conference we have. Yes, Darimi Studio Station is a very famous in Korea too. And we used to do Darimi Studio Station solution all over the school. Please, you have to use this solution too. Okay, thank you. So play. Presentation Tubo is the biggest company in Europe, so we are working closely. So soon they are going to use the e-studio to have another level of service, I believe. Okay? Yes. It's time to say goodbye now. Yeah, it's really hard to listen. Thank you for cooperation today, tonight. Okay, thank you. Thanks for your cooperation. 자, 오늘 신하자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바이.